예, 다들 정말 잘생겼어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참 잘생겼습니다. 우리 방탄소년단 정말 반갑습니다. 우선은 축하 말씀도 드립니다. 축하받을 일이 뭐 워낙 많겠지만 최근에 버터 빌보드 차트에 도로 역주행해서 다시 이제 1위 탈환한 거 이렇게 축하드리고요. 어제 뭐 오후에 보도가 나왔던데 그 미국 그 MTV 뮤직 어워드 예 거기서 상관왕 또 차지했다는 보도가 있었던데 축하합니다. 그 가운데 올해의 그룹 분야는 우리 블랙핑크하고 경합을 했다고 보도가 나옵니다. 예, 한국 팝의 위력을 아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. 최근에는 또 퍼미션 투 댄스 안무 속에 수화 안무를 포함시켜서 또 세계의 아주 그 청각 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고 나는 뭐 이렇게 우리 BTS의 팬이기도 하지만 여러모로 참 고마운 것이 우선 첫 번째는 우리 뭐 K-POP의 그리고 또 K-문화 이런 위상을 이렇게 정말로 더없이 높이 이렇게 올려줌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품격을 아주 높여 주었습니다. 또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외교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외국 정상들 간에 만나서 서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서로 이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맞으면 상대가 좋아할 만한 그런 그 대화 소재를 가지고 갑니다. 항상 나는 케이팝 이야기를 듣습니다. 대부분 우리 BTS 이야기죠. 정상들이 정상 자신이 BTS 팬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좀 적어요.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또는 우리 손자들이 BTS 너무 좋아해서 뭐 따라 부르고 춤도 같이 추고 내가 언젠가 아이들 데리고 와서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이는 뭐 미국 뭐까지 포함해서 심지어 저 중동 지방에 이르기까지 굉장합니다. 심지어는 국빈 방문할 때좀 BTS가 함께 와서 K-POP의 밤을 한번 열어달라 뭐 이런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. 그렇게 외교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이번에 그 특사로 임명한 것도 이번 유엔 총회 기간 동안 유엔에서 주관해서 SDG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특별 행사를 여는데 그 특별 행사의 주빈으로 정상들 가운데서는 정상을 대표해서 나를 그리고 또전 세계 청년을 대표해서 우리 BTS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특사로 임명한 것인데 그런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유엔 주관 행사에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또 한국의 청년들이 이렇게 주빈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대단히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나는 피해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뭐 시간도 많이 빼앗겨야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부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이런 특사 자리 그렇게 또 수락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 행사 때 여러분들 아주 좋은 메시지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뭔가 국익과 이렇게 나아가서 외교에까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더한 영광이 아닐 수 없을 것 없습니다. 우선 대통령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이라는 너무나 이런 예인으로서 또한 국민과 개인으로서 이런 타이틀을 달고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.
방탄소년단은 사실 그동안 노래, 춤,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걸로 젊은 세대 또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늘 사실 음악 말고도 음악과 춤 말고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뭔가 이 받은 사랑이나 이런 걸 보답하고 또 동시에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. 이런 차에 댕동생님께서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셔서 또 저희가 영광스럽게 이렇게 특별사절을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한번 또 다녀와봤기 때문에 가서 또 저희가 또 젊은 세대의 열정과 패기로 한번 저희가 늘 하던 것처럼 멋지게 한번 또 한번 해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